두 분이 함께 꾸미는 합동 공연 합소리가 굉장히 유명한데 이제는 하다 하다 못해 그 따님 네. 그 같이 또 공연을 한다는 얘기를 예. 예, 들었거든요. 네. 오, 저 이거 봤어요. 오, 귀여워. 현준 씨가 가족들한테 춤을 가르쳐 준다고 그래서 아니 따님이 와 깜짝 놀랐는데요. 노래면 노래, 춤이면 춤, 이름도 예술이요. 어머나 어머나 예술. 아빠가 직접 지어준. 그러면 팝 예술 씨인가요? 어디 팝씨였대. 어디 팝씨죠? 아니 제가 원래 네. 남씨예요, 남씨. 아, 예술. 네. 두 예술가가 만나서 낳은 자식이니까 얼마나 예술일까? 이런 마음에 태명을 예술로 했어요. 네. 근데 저는 이 예술이라는 이름이 괜찮아서 어른들한테 이제 여쭤봤죠. 그래서 이름 본명도 이렇게 쓰면 안 되냐. 그랬더니 괜찮다고 네. 이렇게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진짜 문화 예술 할 때 그 예술이에요. 아, 네. 예술. 아빠가 같이 아빠랑 춤춰볼래? 그러면 딸이 아빠랑 좀 잘 놀아줘요. 딸이 네. 그러니까 아빠가 놀아주는 것도 있는데 딸이 엄마랑 놀아주고 아빠랑 놀아주고. 아 그렇군요. 네. 네. 하긴 파핀 현준 씨와 박예리 씨가 결혼해서 아기를 낳았는데 뭐 예술 쪽이야. 아이고 말해 뭐 하겠습니까. DNA는 과학입니다. 아 맞습니다. DNA. 상대와 DNA는 과학이다. 그렇죠. 과학이죠. 예. 근데 우리 박예리 씨가 우리 남편 매력을 좀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 라고 해서 나오셨다고. 네. 저는 아직도 저희 남편의 매력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정도로 너무나 좋은 사람인데 사람들 그걸 잘 몰라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모르지? 그래서 제가 몰라주시면 저라도 더 알려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와우. 과연 파핀 현준의 매력은 무엇인가? 네. 일명 도니의 파핀 현준 매력 탐구 시간! 네. 첫 번째 매력 탐구. 네. 제가 그 영상 보도 되게 깜짝 놀랐거든요. LA인가? 네. 거기서 이렇게 길거리 그냥 지나가고 있는데 흑인 비보이 분들이 춤추고 있는데 그 갑자기 불러서 시킨 거야. 근데 그분이 파핀 현준. 그 영상을 그 배우 정우성 그 네, 님이 보시고 현준 씨한테 대기업이 중소기업 골목상권들을 침범하면 안 돼요. 이렇게 각 잡힌 우리 파핀 현준 씨가 아내 옆에만 가면 각이 풀리다 못해 흐물흐물해진다. 잘하시는데? 많이 나오네. 막 이렇게 애교를 부린다, 끼를 부린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네, 그 저한테만 하는 부르는 애칭이 있는데 이제 제가 나이가 두 살이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자연스럽게 누나, 누나 하다가 누나는 좀 거리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뉴욱, 뉴욱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뉴욱? 네. 나는 어디 갔어요, 나는? 네. 나는 없어졌어. 너무 애교를 부리다 보니까 네. 말이 짧아져가지고. 그런데 그게 그냥 뉴욱이 아니라 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문자 메시지나 이 저한테 메시지도 보낼 때 아니 그 심각해지는 분위기
이라고 말. 홍성 지원이 거예요. 한번 들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오리지널 버전. 근데 이게 진짜 신기한 게 네. 제가 이게 남자들한테 이게 안 돼요, 안 진짜로. 아, 바깥에서 안 되는 거. 그러면 바깥에서는 숭자를 붙여서 한번 해볼까요? 승룡이 승룡이 할게요. 승룡.